지금부터 지뢰 불발탄 피해자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코로나를 인해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김종수님으로부터 지뢰 불발탄 피해자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1976년도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이라는 곳에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한 김종수입니다. 제가 사고 난 지역은 그동안에 그 우리 지역에서 지뢰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났었지만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지역에서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뭐 너는 그때 당시에 그 지뢰 매설 지역에 들어가서 사고 당한 거 아니냐고 국방부에서 자꾸 따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고향에는 지뢰 매설 지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사고 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뢰 매설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제가 17살 때 그 다리를 한짝 잃고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시골에 강원도 그 산골짜기에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있는데 우리 집 안에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소 한 마리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 소, 그나마 그 재산,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소를 팔아가지고 제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이 정말 더 어려워지고, 우리 칠남매가 학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정말 어렵게 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거기서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목발을 짚고 아버지한테 서울 갈 차비만 달라고 사정사정 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공장에 드라이, 헤어 드라이기 조립하는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그 동료들이 내 뒤에서 병신새끼 하면서 놀려대고 정말 뒤통수 툭툭 치고 가버리고 정말 이런 서름을 당하면서 살다가 내가 이제 평화 나눔회라는 우리 조재욱 교수님을 만나가지고선 이렇게 평화 나눔회에서 우리 지뢰 피해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김종수 씨 당신이 좀 도와달라. 그래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화 나눔회 조재욱 교수님하고 한 20여 년간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지내오면서 정말 많은 것을 봤습니다. 우리 피해자들. 우리 전국의 많은 피해자들을 내가 다 만나보면은 정말 저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정말 두 손, 두 발, 또 양눈이 없는 분도 있고 정말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그래도 경미한 피해자구나 해서 내가 그러면 내래도 저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정말 2014년도입니까? 그때 당시에 조그만 법안을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기호 의원님이 그 통과시켜주고 나서 정말 자기 임기 내에 최고로 잘한 일이 그 법안을 통과시켜준 거다. 그런데 그 법안이 어떤 법안이냐. 최고 2천만 원까지 이제 주는 겁니다. 지금 2천만 원짜리 보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정말 광주 사태니 또 세월호니 모든 사건들을 지금 보상 법안이 현재 법을 현재 통과된 날로부터 보상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뢰 피해자들은 그 당시 사고 당시에 최저임금으로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76년도에 최저임금을 들어가 보니까 2만 7천 원이었어요. 2만 7천 원을 2만 7천 원을 쌀 80kg짜리를 9가마니를 샀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지금에 와서 그 9가마니를 80kg짜리 9가마니면은 아무리 최고 싼 싸구리 쌀을 사더라도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최저 임금이 거의 200만 원 가치 되는데 그거 비슷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2만 7천 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불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다들 몇십만 원짜리도 나와요. 60년대 사고 당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 몇십만 원 주기가 죽어도 보상해줬다고 소리 들으고 욕먹겠으니까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2천만 원짜리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그나마.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왜 이런 정말 이런 소리를 하냐면은 그 2천만 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몇십 년을 고생했는데 지금 요즘 요 근래에 최근에 사고 난 사람들은
3억에서 4억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하고 건 520배가 차이 난다 그럽니다. 왜 이런 법 차이가 나야 됩니까? 우리는 그 4, 50년 동안 정말로 그 고생을 하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이 법을 정말 국민의 힘에서 그 도와준다고 법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그 모양입니다. 그게 법입니까? 그래서 지금에 와서 정말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우리 법을 정말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하려고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자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이번 대선 때 정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우리 피해자들 심정을 정말로 알아주셔가지고 정말 이번 대선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정말 우리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피해자들의 바람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이 정말 죽기 전에 이제 살아야 얼마 못 삽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다 70, 80이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이분들이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그나마라도 보상받아서 그동안 빚져왔던 거, 그 자식들한테 정말 그 빚 물려주지 않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게끔 우리 정부에서 또 우리 민주당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또 우리 서른 의원님께서 정말 꼭 이번에 꼭 통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정말 이재명 후보님 정말 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서름을 꼭 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한 분의 말씀만 들었습니다만은 지뢰와 불발탄 피해로 인해 가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뭐 돌아가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조사로는 7천 명이 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말하자면은 폭발사고가 난 이후로 지옥 같은 삶을 지금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릴 때 피해를 입어가지고 40년, 50년 이상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만들어져가지고 일부 보상을 했는데 그 보상 금액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천만 원 한도였습니다. 보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입막음용으로 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피해금을 산출을 할 때 그 당시 피해 있었던 당시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총 산출액이 60몇만 원밖에 안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처분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던 건데 지금 오늘 다시 이 문제가 얘기되는 부분은 법 자체가 잘못됐던 부분도 있고 또 세월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미비했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지뢰 피해자에 대한 법을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차제에 지뢰 피해뿐만 아니고 한국전쟁 이후 불발탄으로 인해서 희생을 당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이 제가 지뢰 불발탄 이 그 피해자 간담회도 여러 차례 만들었고 그리고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국방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책임을 지고 지뢰와 불발탄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수천 명이 되는 그 국민들의 아픔을 달래주고자 나섰고 그걸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께서 상황을 이해를 하시고 대통령이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촉구를 하는 이런 자리를 여기서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사고 나는 순간부터 지옥을 지금까지 겪고 계십니다. 사고 났을 때 그 상황은 바로 지옥이었죠. 그걸 끝난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수술을 또 몇 번씩 하는 세 차례 네 차례 수술을 하는 이런 험악한 과정을 또 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눈물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런 참으로 슬픈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와서 모른 척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가가 잘못한 부분을 인정을 하고 국가가 이제 보상길에 나서고 또 전 국민들도 이분들의 아픈 사정들을 이해를 하고 그 정부가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분들의 아픔을 달래주자라고 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의 기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이 억울한 사연을 들어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이 부분에 빨리 해결해달라는 취지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또 7천 명 가까운 피해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억울함 풀어주라 이렇게 외치고 있다 생각하고 그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법안 개정과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또 제가 이 비례 지례 기본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이 보시고 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의회 윤용석 시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접경지역 우리 지방의원들이 2021년에 연구회 활동을 했습니다. 연구회 활동하는 과정에 고양시 한강하구 장항습지에서 지뢰가 터져서 우리 김철기님이 다리를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 접경지역의 지뢰 현황과 피해자들의 현황을 알아봤는데 너무나 안타까움이 크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서른 의원님께서 국가지뢰기본법하고 또 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경지역 15개 시군 그리고 인천과 파주와 강원도 3개 광역시 해서 함께 이 촉구결의안을 내기로 연대해서 지금 고양시와 김포시 그리고 파주시는 지금 진행 중이고 연천시도 통과됐습니다. 이후에 하남시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모든 접경지역이 이 촉구결의안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 제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매년 지뢰사고로 인하여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하고 있고 유실지뢰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뢰는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상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이므로 그 필요성이 사라진 때에는 국가가 지뢰를 제거할 의무가 있으며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보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지뢰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국가지뢰기본법 제정 및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촉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지뢰기본법을 제정할 것과 지뢰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숫가에서 지뢰를 주웠어요. 뭔지 모르고 만지작거렸는데 터져서 손을 잃었어요. 다른 사람처럼 직장 생활도 못하고 재활용 고무를 수집하고 살고 있어요. 주인 아저씨가 고무를 주워와서 분해를 했는데 쾅 소리가 났어요. 남동생은 죽고 저는 다리를 잃었어요. 학교도 못 가고 너무 괴로워서 자살 시도를 하기도 했어요. 우리 지뢰 불발탄 피해자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한국전쟁의 상원인 지뢰 불발탄 폭발 사고를 당해 그동안 사회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으며 어떠한 배상도 없이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2014년이 돼서야 지뢰 피해자 지원특별법이 개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중상 및 사망자 1인당 2천만 원이라는 너무도 적은 보상금으로 또 한 번 피해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이 법마저 만료되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피해자가 바라는 것은 지뢰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 불발탄 피해자 보상, 접경지역 미확인 지뢰지대 조속 제거 및 지뢰 제거 작전 확대, 전쟁 잔류물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입니다. 우리와 같은 지뢰 불발탄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정치인이 누구겠습니까? 한반도 평화를 이루고 약 6천여 명의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의 삶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뿐입니다.
약자의 편에서 세상을 변화시켜왔고 평화를 지향하는 이재명 후보는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과제를 실천시켜 주실 것이란 믿습니다.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확신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합니다. 1. 지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서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지뢰 제거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윤용석 고양시 의원 등 민주당 시도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전쟁 잔류물 없는 세상,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노력해온 더불어민주당과는 연대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소년공 출신이자 장애인이신 이재명 후보는 지뢰 불발탄으로 앞이 보이지 않거나 손발이 없는 우리 피해자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해줄 유일한 대통령 후보이십니다.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이 앞장서서 주변과 가족들에게 이재명 후보를 알려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부탁드립니다. 후보님께서 항상 소외되고 차별과 멸시를 받아온 지뢰 불발탄 피해자들을 잊지 않고 당선되시면 꼭 우리의 수건을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요구합니다. 서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뢰 피해자 지원법 개정안과 지뢰 지응 대응 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주시고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들은 나를 위해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24일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 일동.